자, 빨간 유니폼의 SK, 흰색 유니폼의 동부입니다. 양팀의 팀워크, 로드 벤슨이 먼저 공을 따냅니다. 자, 윤호영, 김세노가 뛰어들어갑니다. 걱정하게 넘기셨고요. 김주성, 로드 벤슨, 김민수가 맡고 있어요. 빙글 돌았습니다. 백호대 이용해봤지만 첫 슈팅이 빗나갑니다. 네, 아무래도 동부 입장에서는 벤슨 선수를 국내 선수가 맡기 때문에 벤슨 선수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송창구가 외곽에 서 있습니다. 리틀이 달려와서 받아줬고요. 벤슨이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김현호의 파울. 네, 김현호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게 그 두경민 선수가 없는 자리를 네. 잘 메워주고 있거든요. 네. 자, 동부가 연패를 끊고 왔지만 이 원정에서는 아직 연패거든요. 네. 원정 연패를 또 끊어야 될 네, 동부입니다. 마리오 니켈 빗나갔어. 양팀 오늘 경기 첫 공격 일단은 득점 없이 빗나갔습니다. 다시 좌중간에서 윤호영, 마리오 리틀이 마주하고 있어요. 다시 김현호 라인 뒤에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자, 리틀이 천천히 건너왔습니다. 좌중간. 다시 정면에 김선영이 공을 받았습니다. 빠르게 파고 들어갑니다. 김선영 하지만 실패. 리바운드 다툼. 김두성 여유있게 빼줬어요. 네, 김선영 선수가 지금 안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돌파를 좀 자주 하면서 네. 자기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야겠죠. 네. 정면에 김두성, 송창무가 뛰어나왔고요. 허웅이 잡았습니다. 김선영 앞에 놓고 허웅. 네, 하지만 실패. 탭아웃. 다시 공을 잡고 있는 동부. 김주성이 라인 뒤에서 실패. 다시 공격 리바운드. 윤호영. 그리고 오늘 경기의 첫 득점. 네, 아무래도 높이가 좋은 세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SK 입장에서는 박스아웃을 좀 더 네. 하면서 리바운드를 잡아줘야죠. 네. 자, 일단 높이를 앞세운 공과 오늘 경기의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민수. 앞에 김주성이 있는데 자, 밀고 들어옵니다. 다시 빼줬고요. 김선영 거쳐서 마리오 리틀 차틀락 줄어들고 있습니다. 리틀이 올려놨고요. 실패. 아, 아무래도 벤슨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골 밑에서 슛소리가 쉽지 않네요. 네. 띄워줍니다. 하지만 벤슨 손 거쳐서 그 뒤에 있던 리틀의 손을 맞고 나갑니다. 네, 동부도 사실 좀 매끄럽진 않죠. 네. 네. 아, 정말 머리를 짧게 자르고 네. 네. 자, 꺾여버린 기사단 창. 최근 세 경기 평균 득점이 지금 60점대 머물러 있고요. 김선영 선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또한 골밑에서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리틀 선수도 득점은 있지만 좀 턴오버가 많다는 점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패스가 나왔고 또 마무리를 벤슨 선수가 잘 해주네요. 네. 네. 그만큼 턴오버를 좀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양 팀 다 경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턴오버를 좀 줄여야겠죠. 네. 김민수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아픈 송창무와 벤슨인데 송창무 선수가 지금 계속 손이 공에는 네. 그 닿는데 네. 잡지를 못하죠. 네. 자, 아직까지 이렇게 되면서 득점이 없는 SK이고요. 원정 3연패를 탈출해하는 동부입니다. 또한 김선영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좀 많은 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됐고요. 윤호영 선수가 바로 지난 경기처럼만 해준다면 또한 턴오버를 말씀해주신 대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동부입니다. 네. 김선영 선수 활약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네. 김선영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두 경기 다 승리를 했는데 그렇죠. 최근 떨어져 있는 타점을 크게 올려야겠죠. 네. 재팬 성공입니다. 김주성. 네. 지금 동부의 6점이 다 높이를 활용하면서 득점을 해냈죠. 예. 그만큼 SK에서는 골밑에서의 리바운드나 그런 그 몸싸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멀리 봐줬어요. 열려 있습니다. 김민수. 하지만 실패. 자, 지금 경기 시작 3분 30여 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SK의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외곽만 노리기보다는 돌파를 한다거나 2대2 플레이를 할 수도 있죠. 네, 지금 허웅이 넘겨졌지만 연결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다시 공을 살려놓고 있는 동부입니다. 네, 움직여줘야죠. 네, 로드 벤슨 앞에 송창무 붙여놓고 던집니다. 실패. 이번엔 따내는 SK. 벤슨 선수가 좋아하는 그 위치였는데 안 들어갔네요. 네.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SK입니다. 마리오 리틀 베이스라인 따라 팝니다. 넘겨줬어요. 송창무에게 하지만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김현호, 김주성, 다시 윤호영. 네, 안에 넣어주고는 외곽 선수들이 좀 움직여줘야죠. 네, 허웅이 받아줬어요. 정면 미들레인 들어갑니다. 허웅의 첫 득점. 네, 네. SK 입장에서는 조금 공격이 단조롭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네.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서 첫 골을 일단 한번 성공을 시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SK인데 자 오늘 잠실 학생체육관에 지금 박지영 아나운서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SK 선수들 경기 전에 만나본 바로는 요즘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아서 팀의 막내이자 강백호인 최준용 선수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이 최준용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자 짝사랑 상대인 김선영 선수에게 따르면 요즘 많이 재활하느냐고 고생을 하고 있어서 숙소에 혼자 있는 기간이 아주 길다고 합니다. 때문에 김선영 선수에게 심심하다고 그렇게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요. 김선영 선수는 최준영 선수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귀찮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키운다고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계속 심심하다, 외롭다고 연락을 하면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네요. 그럼 제풀에 지쳐서 나중에는 연락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금 강하게 키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엽기까지 한데요. 이런 최준용 선수 오늘 경기장에 와서 형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금 오는 중이라고 하는데 많이 외로웠을 텐데 제가 잠시 후 최준용 선수를 달래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네. 자 최준용 선수의 빈자리 뭐 어떤 좀 경기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특히나 팀에 이 신인 선수가 좀 빠져있다는 점은 분위기상으로 약간 좀 그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준용 선수가 네. 뭐 좀 재밌는 선수라고 네. 얘기를 해서 그런지 네. 팀 분위기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네. 특히나 김선영 선수가 어떤 좀 알콩달콩한 이야기를 들려오고 있는 올 시즌인데 네, 응원하거나 보러 오려면 시간 좀 맞춰와야 되는데요. 중간에 오네요. 네. SK에서는 지금 변화를 줬습니다. 김민섭과 최현혁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트니 심스가 들어와 있어요. 네, 흐름이 조금 답답했기 때문에 변화를 주는 SK죠. 네. 김민섭이 받자마자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석점. 네. 김민섭 네. 선수가 이 외곽 슛이나 득점력은 상당히 높거든요. 네. 네. 오늘 좀 좋은 활약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SK의 첫 득점은 김민섭의 석점으로 풀렸습니다. 네, 이렇게 교체 이후에 바뀐 선수가 나가서 득점을 해주면 상당히 그 SK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최원혁 선수의 파울이었고 김민섭이 투입되자마자 오늘 SK의 첫 득점을 외곽에서 만들어줬습니다. 네, 워낙 슛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잡자마자 바로 올라가네요. 네. 허웅 밖으로 빼줬고요. 김주성 들어갑니다. 걸림까지 하지만 실패. 리바운드 코트니 심슨. 김주성 선수가 움직임이 약간 느려졌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를 의식하게 되네요. 네. 이번에 최원혁 오른쪽 변기훈 하지만 실패. 리바운드 다툼 벨센. 네, 지금 안 들어가긴 했지만 확실히 교체 이후에 네. 상당히 움직임이 좋은데 그렇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윤호영을 바라봤던 김주성의 A패스. 네, 수비를 좀 빨리 찾아야 되는데 네. 못 찾았기 때문에 윤호영 선수한테 득점을 허용했죠. 네. 윤호영 선수가 사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받아먹는 플레이는 굉장히 능한 선수거든요. 아, 네. 이번에 김민수 앞에 김호영입니다. 김주성이 도와주러 갔고요. 손에 걸리면서 흘러나갑니다. 자, 계속해서 3.8초가 남아있는 샷클락 SK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지금 김호영 예. 선수를 놓쳤거든요. 네. 김민섭 선수가. 그렇죠. 자, 그리고 김주성과 윤호영의 멋진 호흡이 나왔었고요. 샷클락에 쫓김에 던졌습니다만 실패.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최원혁. 다시 오른쪽 김민섭. 좀 길었네요. 공을 따내고 있는 동구입니다. 다시 윤호영 그리고 김주성. 아무도 없어요. 들어갑니다. 석점. 네. 슛이 조금 슛률이 떨어졌다고 아까 얘기를 하던데 네.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잘 들어가네요. 네.
최주성의 석점으로 이제 10점 차. 아, 지금 수비 로테이션을 상당히 잘해주는 동무인데요. 예. 김민수가 물러나면 던집니다. 하지만 실패, 공 따내는 과정에서 파울입니다. 네, 자리 싸움 과정에서 벤슨 선수의 파울이죠. 예. 네, 벤슨의 첫 번째 개인 반칙이었습니다. 자, 김주성이 오늘 첫 석점. 네. 아직까지 그래도 성공률 1위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두 선수가 몰려 있었는데 김주성 선수의 외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SK에서는 좀 더 철저히 수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자, 맥키네스와 벤슨이 교체가 된 공구입니다. 김민석 그대로 던집니다. 아, 실패. 리바운드 김주성. 네, 리바운드를 굉장히 잘해주죠. 공구에서. 네. 유호영입니다. 부딪혔는데요. 부딪혔는데 파울. 공격자 반칙입니다. 네, 변기훈 선수가 먼저 자리를 잘 잡아줬죠. 네. 윤호영 선수가 좀 스텝을 좀 움직이면서 네.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 너무 정직하게 들어갔어요. 네. 자, 이렇게 두 선수의 약간 충돌이 있었고 자, 이제 3분여가 남아있는 1쿼터인데 아직까지 3득점에 그쳐있는 SK입니다. 변기훈 네, 도망다니기보다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잘라서 패스를 해줘도 되거든요. 그렇죠. 변기훈 다시 던져봅니다. 석점 실패. 리바운드 코팅이 심스 빼앗겼어요. 빼앗깁니다. 그리고 허웅이 달립니다. 자, 변기훈을 앞에 놓고요. 잠깐 더듬었는데 템포를 잡고 있습니다. 맥키네스. 윤호영을 봐줬고요. 아, 좋아요. 김주성이 들어갑니다. 하나 네. 넣었습니다. 역시 호흡이 좋은 게 네. 김주성 선수가 스크린을 가는 척하면서 슬립해서 어. 빠졌거든요. 예. 그걸 또 윤호영 선수가 놓치지 않고 넣어주네요. 그렇죠. 자, 오늘 동부는 일단 초반 공격이 잘 풀리는 모양새고요. 네. 김민수 다시 외곽. 자, SK 그리고 김민섭의 공격 리바운드. 귀중한 리바운드 이후에 아, 실패입니다.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허웅이 빠르게 넘겨졌고 박지현 돌아 나옵니다. 맥키네스 좀 길었네요. 좀 급했죠. 네. 코트니 심슨에 아. 걸려요. 다시 실패. 또 속공이죠. 네. 박지현이 대로 연결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17-3. 지금 윤호영 선수가 굉장히 패스 연결 잘해줬네요. 네. SK 입장에서는 턴오버를 줄여야 되는데 심스 네. 선수가 아무래도 더블 팀을 들어오기 때문에 볼 처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점이 잘 안 되고 있죠. 네. 다시 심슨에게 투입, 그 전에 파울, 맥키네스의 네. 파울로 지적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맥키네스 선수랑 신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움 수비를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점을 활용해서 찬스를 만들 필요가 있죠, SK. 네. 자, 다시 김선형을 투입하고 있는 문경은 감독이고요. 지금 SK는 뭐 석점을 포함해서 14개의 슛을 던졌는데 네, 하나만 성공을 시켰어요. 네, 슛을 사실 변기훈 선수도 완벽한 찬스가 아니라 좀 움직이면서 네. 쐈기 때문에 좀 확률이 떨어지네요. 네. 김선영이 투입됐습니다. 1분 20여 초가 남아있는 1쿼터고요. 다시 김선영. 샷클럭 부족한 상황. 아, 그리고 김선영의 득점. 네, 이렇게 과감하게 김선영 선수가 공격을 해줘야겠죠. 네. 네. 이제 김선영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1분여가 남아있는 1쿼터고요. 네, 신원혁 선수가 아주 강하게 수비를 해주네요. 예. 다시 박지현 찔러줬습니다. 김민성이 아, 밖으로 빼줬고 김창구가 던집니다. 2점 하지만 실패. 네, 찬스는 잘 만들었는데요. 네. 속공 처리해줘야죠. 네, 김선영 달리면서 열어줬어요. 그리고 김민섭 아, 실패. 김선영 선수가 좀 과감하게 올라도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일단 양보를 좀 해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40여 초도 남지 않아 있는 1쿼터. 아. 맥키네스를 봐줬는데요. 김창모가 뛰어들어봤지만 아, 그 전에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맥키네스 선수 움직임은 좋았는데 네. 패스가 좀 맞지 않았죠. 네. 김주동 선수가 이렇게 아쉬워하면 맥키네스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어시스트 하나 날린 거거든요, 지금. 사실 그렇네요. 그래서 좀 아쉽겠죠, 그러면.
1쿼터 5점의 끝을 준 SK입니다. 1쿼터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공을 빼앗겼습니다. 네, 지금은 몰렸기 때문에 김민섭 선수가 순간적으로 열렸는데 빈 곳을 좀 활용을 못하네요. 예. 자, 그리고 최원혁의 파울. 성 선수가 지금 슛 이후에 비디오 판독 해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지금. 7.8초가 남아 있습니다. 네, 홍 선수가 네. 지금 최원혁 선수가 하도 타이트하게 네. 하니까 조금 짜증이 나 있어요. 다시 네. 김민석 제치고 던집니다. 실패. 이번 김민석 멀리서 던져보는 김선형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3라운드 1쿼터 SK는 5점에 그쳤습니다. 네. 동부 입장에서는 리바운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초반에 김주성 선수, 윤호영 선수가 득점을 잘 해줬기 때문에 1쿼터를 좀 앞설 수 있었죠. 네. 3라운드 시즌 세 번째 대결을 펼치고 있는 양 팀입니다. 저희는 네, 잠시 후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